네, 앞서 개장 전에 정현미 차장이 제주 반도체 살짝 언급하고 왔는데 오늘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고 멘트해 달라고 해서 멘트해 드렸습니다. 뭐 재료가 또 나오긴 했네요. 대단한 정현미 차장. 내일 또 뵙도록 하고 정현미 차장 말고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또 가봐야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헬스케어부터 친환경까지 관련주를 좀 총정리해 가지고 바이든 취임에 따른 영향력 분석 들어가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섹터,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닥이나 그 흐름들은 나왔는데 무엇이 될지, 일단은 정책의 어떤 굵직한 흐름을 요약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뭐 바이든과 관련된 정책들 한국에서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크게 좀 짚어드리면은 아무래도 법인세율이 조금 더 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존재를 하고요. 지금 그리고 당장인가요? 시점의 문제일 맞습니다. 텐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저임금 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고 지금 경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제재 상황들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시기는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펼칠 거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조금 더 이제 그 전에 좀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친환경과 관련된 이제 정책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뭐 기업 규제 네. 측면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게좀 헬스케어와 관련한 정책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뭐 워낙 많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 내용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몇 가지 그 행정 서명들이 쭉 나왔어요. 급하게 탁탁탁탁 나왔는데 눈에 띄는 거는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규제 내지는 뭔가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자국 기업들을 좀 보호하고 환경은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될까 싶어서 OCI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어쨌거나 바이든 수혜 첫 번째 업종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그 친환경 뒤에 또 있으니까 헬스케어 먼저 가볼까요? 뭐 편하신 대로 그래요? 해주면 되는데, 예. 네. 제가 편한 대로 하면은 안 되죠. 아유, 뭐 편하시면 김보원 돼요. 연구원 편한 대로 가야죠. 준비해 오신 아니죠. 거니까 헬스케어 먼저 가볼게요. 네, 뭐 헬스케어. 헬스케어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 바이든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트럼프와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를 했던 부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을 할수 있는 게 앞에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단순히 오바마 케어를 도입을 한다 안 한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기보단 그에 따른 영향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의료 보험자 수가 궁극적으로 증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 가 미국 내에서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과 같은 경우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뭐 인프라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의료 시설을 더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오바마 케어가 처음 도입되고 나서 한해 동안 이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 비중이 8%포인트 이상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즉 오바마 케어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 수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만큼 트럼프 때 조금 줄어들었던 사람이 조금 더 의료 보험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의료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들. 가입을 한 네. 사람들. 뭐, 그 공공의료를 많이 강조를 하는 거 같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은 유니온이잖아요. 50개 주가 다 각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 트럼프 정권 시절에는 뭐, 그래서 코로나 방역이 한쪽은 잘해도 한쪽이 뚫리면은 막 넘어가다 보니까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틀을 좀 잡겠다. 네, 이런 굵직한 흐름, 그게 헬스케어. 그 오바마 케어라는 게 공공보험만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민간보험사들이 좀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뭐 작년부터도 계속 있긴 했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빠지기도 했고. 하지만 이 민간보험사들도 그 세부 사업 부문으로 공공보험 부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라고는 불리지만 오바마
시절과 이 바이든 시절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이 바이든과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쪽 그리고 공공의료보험 쪽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주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주셨듯이 의료 혜택 이렇게 얘기를 말씀주셨는데 보험 커버리지도 바이든 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바마 때와 지금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헬스케어라는 그 정책이 있고 그러면 저 안에 이제 또 구체적인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제약 바이오 우리는 뭐 뭉쳐서 얘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조금 더 구체화된 헬스케어 내부에서의 섹터 영향을 받는 거 그리고 기업들 이렇게 좀 압축을 해주시면 또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방금 또 말씀 주셨 듯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섹터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는 들어가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리고 의료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 병원? 네, 병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대형 의료 체인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 약국 체인 같은 거 약국 체인 또 따로 구분이 따로 되고요 네. 복잡하네요, 거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도 다 하고 체계가 딱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미국은 주별로도 다르고 이제 회사별로도 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세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혹시 해외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기업들을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 업종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수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도 이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들 그리고 의료 장비 기업들과 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좀 급감을 하면서 그 영향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수술이 재개가 되고 이제 이동이 재개가 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증가를 하고 수술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의료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HCA 헬스케어 그리고 네. 테넷, 유니버셜 헬스와 같은 기업들이 쓰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아까처럼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 수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디지털 의료 쪽을 더 이용하는 사람 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형 민간 의료 보험사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술이 좀 재개가 되면 이 메드트로닉 스트라이커와 같은 이 의료 장비 기업들까지도 함께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세분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미국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런 기업들 조금. 맞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네. 그러네요. 코로나의 역설이지만 결국에는 이 방역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뭐 어린이 겨울철 독감 환자들 안 나오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 감기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약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은 조금 매출이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쪽인데 요즘 ESG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머리 글자인 이 환경, 친환경, 당연히 그렇겠죠.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뭐 날씨의 변화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뭐 세부적으로 최근 뭐 전기차 쪽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측면인 만큼 좀 그것과 관련된 인프라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측면도 좀 보셔야 돼요. 사실 친환경과 함께 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뭐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들,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유틸리티 섹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 좀 반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관련 기업으로는 또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 최근에 뭐 네. 관심은 그 퍼스트 솔라 노후칸 쪽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베스코는 제가 추천 종목으로 세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래. 네, 네, 네. 알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IT 쪽의 정책들. IT. 앞서 이제 IT 글로벌 공룡 기업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긴 있지만 당장 과세 이건 아니잖아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게 여기서 단계별이라는 게 있고. 네, 취임식 전후 그리고 직후 이럴 때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뭐 통합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경제 회복 그렇죠.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옐런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뭐 정책 숫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 회복 속도 그리고 코로나와 코로나의 이제 진행 속도를 상당히 좀
함께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IT로 돌아가서 이 규제와 같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강조가 되는 시기에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도 보시면은 이 대형 성장주들이 주춤주춤 하는 것은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이제 취임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대형 성장 기업들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슈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펀더멘탈 당연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실적 발표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게 저번 분기와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정책들 계속해서 얘기는 나왔지만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규제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린 이런 걸 했다라고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실적 발표도 이제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될 텐데 그것도 함께 좀 당연히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야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네, 저희들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니까 그렇죠. 네, 연락을 주시면 한화증권의 네, 윤보원 연구원의 리포트를 보면 되고 최보원 죄송합니다. 최보원 네. 아 요즘 네. 자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통신 인프라가 좀 잘 설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땅이 넓다 보니까 네. 이런 인프라들은 어떨까요? 인프라는 항상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인프라 같은 경우도 제가 오바마 때, 트럼프 때 그리고 바이든 때를 좀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존의 인프라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과 그 예를 들면 뭐 철도, 교통, 시설 이런 쪽에 관심이 도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과 관련된 이제 시설들, 인프라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기존의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가 관련된 쪽,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친환경, 뭐 전기차 쪽에 이제 충전소를 얼마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함께 봐주시면 AMT 관련 기업을 네, 아메리칸 타워라고 해가지고 아메리칸 타워 네, 네, 한국에 이제 전봇대 회사인가요? 네, 전봇대 아니구나.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전봇대를 빌려주는, 빌려주는 네. 네. 통신사들한테 빌려주는 이런 회사라고 알겠습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한번 좀 우리 최근에 또 관심이 네, 네. 기회가 되면은 네, 우주 막 이러잖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바이든 시대에 가장 큰 변화가 클 섹터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